아 진짜 저런. 아, 근데 또 공부가 안 돼. 공부가. 야 공부가 안 돼 이 새끼야. 기생수 새끼야. 아, 칼 같은 것도 조심해서 다루셔야 돼요 어머니. 찔리면 큰일이잖아요. 그 애들도 똑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지옥인지. 근데 우리가 이런 고딩들까지 상대를 해야 돼요? 모양 빠지게? 누군가에게는 학창 시절의 작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해결하고 빠진 모양 다시 채우자고. 알았지? 특이사항은요? 아, 뭐 기록에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다고 나오네요. 근데 이 승태 학생 아버지가 이 학교 동문회장으로 후원을 엄청 많이 한 거 말고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고요. 이번에는 김 군이 직접 들어가 보는 게 어때? 담임선생님 정보는요? 잠깐만요. 3반 선생님 어디 계셔요? 아니 뭔 담임이 이렇게 많아? 자! 이 중에 누가 진짜 담임일까요? 3번. 아 진짜 재미없어. 정답을 맨 마지막에 놓으니까 재미가 없죠? 자자자 이번 사건은 말이야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들도 다 아이들이야.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야. 다들 잘 알지? 누가 돌을 던졌건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니까. 설계 어떻게요? 일주일. 자 그럼 잘하는 걸로. 예. 움직일까? 그럼 잘하는 걸로 각자. 여태 못했는데 이번엔 잘하는 걸로. 다들 만나서 반가워요. 첫 만남이니만큼 서로 소개하는 뜻에서 추석 한번 불러볼게요. 자 오수남. 네. 서강준. 만나서 반가워. 송광민. 네. 그래. 장형식. 네. 장형식. 형식이는 안 왔나 보구나. 저기요. 왔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어, 그랬니? 미안. 선생님이 못 들었나 보다. 다음부턴 대답 크게 해주기. 지랄하네. 박승태. 박승태. 어디 가니? 밖에요. 아, 아직 수업 중인데. 햇빛이 너무 좋아서요. 아이 저. 그래. 그 어디까지 배웠니? 그러면 그 담임 선생님 오실 때까지 그동안 배웠던 거 복습하면서 그 시청각 자료 위주로 수업할게요. 선생님. 오. 무슨 일이니? 아, 선생님한테 괜히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탁? 무슨 부탁? 담배 계세요? 뭐? 아 제가 아침에 사온다는 걸 깜빡해갖고요. 아 아무리 그래도 학생이 선생님한테 할 말은 아니구나. 누가 선생이야? 기간제면 그냥 알바지. 선생이 아니라. 너 말투가 너무 무례하구나. 비정규직 주제에 그렇게 선생 대접 받고 싶어? 그럼 해드리고. 선생님! 아니 학생을 이렇게 패도 돼요? 네!
어휴, 선생님! 갑자기 왜 때려요, 선생님? 내가 언제 때렸어? 야, 선생님 학생 뺐나? 아, 선생님! 폭력 따졌구만! 진짜. 아, 오케이. 이걸로 합의. 저 티끝 없습니다. 네? 앞으로 처신 잘하시죠. 선, 생, 님. 나 지금 삥 뜯긴 것 같은데. 같은 데가 아니라 뜯겼어요. 아주 탈탈. 여기 수상해. 어 이거. 어, 어. 자, 이거 봅시다. 아유 영감님 죄송합니다. 어? 영감님 대마초 불법 유통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이것도 누구한테 팔았어요? 어? 누구한테? 어? 어 학생 들 와봐. 와봐. 어째 어째. 빨리야. 야 이한테 놀아. 되게 빠르네. 어 못 잡겠어. 영감님 체포하겠습니다. 가시죠. 어디서 대마초를 팔고 자식들이 와요. 이거 냄새가 완전 달라. 야, 그 알배 진짜 대마초 팔았나 봐. 아씨 미친 거 아니야? 야, 대마초 갖고 있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바로 체포되는 거 못 봤냐? 바로 퇴학당하고 깜빵 가는 거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야 덮어. 빨리. 야, 학교 찾아올까? 진짜 엿되는데. 야. 누가 물어보면 우린 절대 갈비 본 적도 없는 거야. 못 봤어. 알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죠? 수업 시간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얼른 꺼요. 승태야, 박승태. 싫은데. 뭐? 아 며칠 남았더라. 오늘이 마지막인가? 기간제 끝나면 동네 형인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같은 또래끼리. 어차피 우리 늙어서 노인 되면 경로당에선 친구야 친구. 안 그래, 인성이 형? 승태가 장난이 너무 심하구나. 심하면, 어? 어떡할 건데? 기간제 알바 수업 듣기 싫다고. 아, 열받으면 한 대 때려보던가. 그래, 오늘은 수업하지 말고 다 같이 동영상 시청하자. 승태도 좋지? 선생님 쫄긴. 그래. 진짜 대마초 팔았나 봐. 대마초 갖고 있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퇴학당하고 깜빵 가는 거지. 야, 큰일 났네 이거. 야, 학교 찾아올까? 누가 물어보면 우린 절대 갈비 볼 수도 없는 거야. 못 봤어. 알았지. 이게 왜 나와? 아유, 미안하다 얘들아. 다른 게 틀어졌네. 잠깐만요. 어, 수업들 끝났는데 집 애들 안 가니? 아까 그거 뭐예요? 뭐? 아, 그거.
선생님도 깜짝 놀랬지 뭐니. 그래도 학생들은 모르던 눈치던데. 그치? 그 동영상 뭐냐고요? 그러게 말이야. 아니, 선생님이 이 뒷산 풍경이 너무 이뻐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는데 니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니? 아이고 참. 아유, 걱정하지 마. 어? 나밖에 모르니까. 설마하니 선생님이 거기 다시 가서 땅을 파고 대마초 찾아내서 경찰한테 갖다 주겠어? 우리 학생들 대마초 한다고? 저희 대마초 진짜 안 합니다. 아유, 알지, 알아.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그렇게 대답해야 돼? 이건 우리들만의 비밀. 비밀로 해두자고. 알았지? 걱정하지 마, 응? 선생님 믿어, 응? 그래. 그럼 선생님 갈게. 아, 씨, 이상하다. 이게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어제 묻은 걸 그새 까먹냐, 씨. 맞잖아, 여기. 잘 좀 파봐, 잘 좀. 누구세요? 선생님이야. 그 대마초 말이야. 아무래도 마약은 신고하는 게 참된 시민의 의무인 것 같아서 내가 경찰에 갖다 줬어. 경찰에 갖다 줬다고요? 경찰이 그 마약 어디서 났는지 100만 번을 캐물었는데 내가 니들 거란 얘기는 끝까지 안 했어. 어때? 선생님 잘했지? 혹시 지금 묻어놓은 거 다시 찾고 있는 건 아니지? 승태야. 박승태, 선생님이 부르잖니. 네, 선생님. 아유, 선생님이 목이 말라서 그런데 음료수 하나만 사다 주라. 음료수요? 콜라, 얼음 띄운 걸로. 지금 수업 시간인데요. 햇살도 좋은데 볕 쬐면서 갔다 와. 아니, 선생님이 무슨 대마초를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음료수잖아. 응?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라. 그 가는 김에 사거리에서 햄버거도 하나 사와라. 선생님 배가 너무 고파서 너를 가르칠 수가 없구나. 아, 남은 돈으로 승태 맛있는 거 사 먹어. 얼른 갔다 와. 다들 열심히들 풀고 있죠? 네. 컨닝하면 안 돼요. 네. 래퍼 더플로는 대마초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검찰 주장. 야, 말! 야, 우리 진짜 몰랐다. 소리 낮춰. 새끼야, 씨. 야, 5년 야 징역에 5천만 원이야. 벌금이 나잖냐. 도대체 대승이 어떡하냐? 야, 너 지금 뭐 하냐? 해결사한테 의뢰 중이야. 해결사? 누군데? 학교 폭력 상담. 이게 뭐야? 이거 하면 진짜 되는 거야? 당연하지. 야, 야, 다 필요 없어. 내가 정리할게. 기간지 새끼, 너 뒤졌어. 아, 날씨 좋구나. 아, 쉬는 날인데 왜 학교에서 또 오재? 장소를 골라도 참. 응? 누구야?
왜 못 보던 사람들이네. 돈은 갖고 왔어? 어이, 삥 뜨는 선생님 그쪽이요? 돈이나 빌려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선생 학생한테. 매번 달라진다는 그 삼촌들이구나. 아, 이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준비할까요? 이야, 혈기왕성 선생이구만. 대화에 앞서 피 좀 솔찬히 뽑아야 할 것 같어. 얘들아. 야, 조작! 명심해.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건 사랑의 회초리야. 보지마. 보지마, 씨! 보지 말라고! 막 뛰어내려? 할 수 있겠어? 못 뛰어내리겠지. 정작 너는 못 뛰어내리면서 왜 다른 사람을 떠미냐? 무슨 개소리야. 내가 도와줄까? 잘못했어요 선생님.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선생님으로 보이니? 잘못했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박정민 알지? 저희가요, 친구들한테 이런 짓도 했었고요, 이런 짓도 친구들한테 했었어요. 아, 이거 다 같은 날에 저지른 거예요, 형사님. 학교에도 전화 신청했는데 저희 퇴학당해도 싸요. 저희를 처벌해 주세요. 맞아요, 우리는 감옥 가야 돼요. 감옥 가서 싸요. 에? 승태 시체는 찾았어요? 그 높은 데서 떨어졌으면 사방에 다 피가 텄을 텐데 가보니까 깨끗이 다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네 친구 시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저희 제발 처벌받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죽어요, 진짜로. 진짜 죽어요, 저희. 제발 처벌받게 해주세요. 저희 다 자세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가요? 세상 어디에서도 친구의 시체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버젓이 살아있는 친구의 시체를 어떻게 찾아요?
매번 달라진다는 그 삼촌들이구나. 아, 이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준비할까요? 으흠. 명심해.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건 사랑의 회초리야. 될꼬아. 아, 형님이 해요. 될꼬아. 애매한 거 나한테 시키더라고. 그날 옥상에 데려왔던 삼촌이 너랑 통화하고 싶다 그러더라. 승태야, 이 개자식아! 앞으로 다시 연락하지 마. 연락하면 대신 죽을 줄 알아. 알았냐?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무조건. 살고 싶으면 무조건 잘 들어. 알았어? 배고픈데 뭐 좀 먹을까? 빵 좋아하지? 여기 있는 거 네가 다 먹어. 이걸 다야? 이걸 다 어떻게 먹냐?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어. 정민이가 쏘는 거다. 정민. 박정민이요. 지금부터 네가 먹는 빵들만큼 정민이가 쏘는 거고 못 먹고 남긴 빵들은 그 개수만큼 네가 갚아야 할 거야. 저기. 그동안 정민이한테 많이 얻어먹었지. 마지막으로 정민이가 쏘는 거니까 얼른 먹어. 먹어. 너를 살린 것도 정민이니까. 난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 먹고 남기는 빵 한 개당 그동안 네가 정민이한테 착취했던 금전적,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더해서 값을 지불해야 할 거야. 빵 한 개당 나가는 값이 오. 꽤 나가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사과는 내가 대신 정민이한테 전달할게. 먹어. 다신 안 그럴게요. 다신. 다신 안 그런다니. 선생님이 참 보람되고 좋다. 먹어. 저 돈이 없어요. 아이. 승태가 운이 되게 좋다. 혹시 몰라서 선생님이 준비했어. 뭐예요, 이렇게? 네가 일할 곳. 일상생활에 제약을 두진 않을 거야. 학교 끝나면 여기 가서 일하면 돼. 열심히만 하면 군대 가기 전까진 갚을 수 있을 거야. 뭐 싫으면 도망가도 돼. 대신 잡히는 순간 빠진 시간의 10배를 채워할 거야. 뭐 그나마 남아있던 일상생활도 없어지게 되겠지만.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넌 말이 돼서 지금까지 정민이한테 그랬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나고 눈물이 나면 그때마다 네가 괴롭혔던 친구들을 생각해. 그동안 네가 친구들한테 준 게 그거니까. 다시 태어난 거야.
감사합니다. 청구서. 저 그냥 도와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앞으로 살면서 많은 걸 배우겠지만 이거 하나만 명심해. 세상에 공짜 택신 없다. 모범 택신 더더욱.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 매달 갚는 돈이 아까운 만큼 네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저 엄마한테 잘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 학생 어머님 맞으시죠? 저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장학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제 말씀 다 알아들으시죠? 정민 학생이 이번에 저희 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하면 저희 재단에서 입학금, 등록금 다 지원할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전해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저 이거 받으시고요. 아, 가만히 있어봐. 이거 저 생선 좀 사가야겠는데? 이거 어떡할까? 아, 종류별로 두 마리씩 다 담아주세요. 아이고야, 이거 뭐 생선이 물이 좋네. 그럼 그 세영나 천하빵 거야? 천하기 아니야, 퇴학이래. 야, 네? 그럼 그 벌레 같은 새끼들, 걔네들 안 봐도 되네. 잘 됐다. 정민아! 이제 돌아온 거지? 아, 잘 지냈지? 그럼. 돌아와서 다행이다. 아, 우리 다음 주에 시험 본데 이게 시험범인데 내가 톡으로 보낼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운행 종료하겠습니다.